안녕하십니까. 애병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282페이지 챕터 8 보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네모 1에 교육 해서 나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서 나오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줄 꺼주시고요. 마저 읽어볼게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 열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줄 꺼습니다. 에너지 관리자, 시공업의 기술 인력 및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요 교육에 관한 사항 역시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도 줄 것입니다. 교육 담당 기관,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시공업의 기술 인력에 대한 교육은 시공업자 단체에서 행하며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공단에서 행한다. 그 다음 갈로 안에 줄 꺼주세요. 교육기간은 7일 이내로. 그래서 교육기간은 7일 이내로 잡아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동그라미 4번에 줄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말일까지죠.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다음에 그 교육과정 역시도 그 전해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해서 내년에 이제 교육이 시행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네모 2에 보고 및 검사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쭉 꺼주세요. 효율관리 기자재,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나오죠. 쭉 줄 것입니다. 시험기관,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 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 사업장, 공장이나 창구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에너지 사용 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오, 읽다가 지치겠네요. 자, 그래서 줄 쭉 끊고 같이 읽으셨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그래서 뭐 검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찰도 수사하려고 하면은 영장 발부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검사 증표를 지니고 가서 보여주고 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에 보고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한번 보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보고를 명할 수 있는 사항이죠. 자, 그래서 요거 문제에 간혹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부터 D까지 묶어서 별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니은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는 사항에서 나오는데 요거는 A, B 줄쭉 다 꺼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에 보시면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또는 에너지 소비 효율 표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사항, 그 다음 B에 보시면 효율관리 시험기간의 지정 및 자체 측정의 승인을 위한 시험능력 확보 여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밑에 보시면 네모 3에 수수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줄 줄 꺼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입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운데 줄 것입니다. 도지사에게 수입증지, 그 다음 세 번째 줄 가운데부터 줄 것입니다. 공단 이사장에게 위탁사항은 현금 납부한다. 자, 그 다음 밑에 1번에 보시면 검사 수수료 해서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줄쭉 끊습니다. 강철재, 주철재, 온수보일러의 검사 신청 해서 갈로 안에 보시면 보일러 용량 60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1톤 퍼 아워로 본다. 기준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금액 나오는데 요 수수료 금액이겠죠. 줄 다 꺼주세요.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 0.5톤 퍼 아워 미만일 때는 39,400원, 그 다음에 0.5에서 1톤 퍼 아워 미만일 때는 57,200원, 그 다음 100톤 퍼 아워 이상일 때는 183,300원. 자, 요렇게 된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8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동그라미 2에 압력용기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압력용기의 검사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나타내는데 요것도 기역, 니은, 디귿 다 줄 것 씁니다. 자, 그래서 기역부터 보면은 0.5 큐빅 메타 미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큐빅 메타 뭐야? 최적입니다. 최적. 용기기 때문에 용기의 최적, 그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0.5 큐빅 메타 미만일 경우에는 32,000원. 그다음 니은에 0.5에서 1 큐빅 메타일 경우에는 33,100원. 그다음 디귿에 10 큐빅 메타 이상일 때는 49,600원으로 하는데 갈로 안에 보시면은 50 큐빅 메타 초과 시마다 어떻게 돼요? 6,800원 가산 금액으로 하되, 그래서 6,800원씩 추가가 되는데 20만 원은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최대 검사 수수료가 2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도 줄 것 씁니다. 보일러의 안전검사와 운전성능검사를 함께 하는 경우는 1만원 감액한다. 그래서 만원 할인해준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모 4에 보시면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에서 동그라미 1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밑에 나오죠. 기억에 줄 것 씁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자의 과태료 부과징수, 여기까지 줄 것 씁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줄 것 씁니다. 공단, 시공업자 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하는 사항이 바로 밑에 나오는데요. 요것도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기역부터 피역까지 줄을 쭉 묶어서 별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묶어서 별표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285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챕터 9 해가지고 벌칙 및 벌금 나오죠. 요 챕터는 문제 상당히 잘 나와요. 자, 벌칙 및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보게 되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그 징역 또는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벌칙과 벌금에 대한 사항이 나오는데 요 내용들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네모 1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줄 다 끄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줄 다 끄세요. 동그라미 1번 에너지 저장 시설의 보유 또는 저장 의무의 부과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즉 시킨 대로 안 한다 이 소리죠.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에너지 관리 공단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자, 그래서 뭐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이런 사람에 대하여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밑에 보시면 네모 2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제 벌금만 매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도 줄 쭉 꺼주세요.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 사용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효율 관리 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생산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이를 위반한 자.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8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네모 3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별표 3개 돼 있죠. 우리도 별표 하나 더 쳐줍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번 줄 다 끊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에 검사 대상 기기의 제조, 설치, 개조, 설치 장소 변경, 사용 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그래서 검사를 신청해서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동그라미 2번도 줄 꿈에서 읽으세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 사용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니 그거 검사 합격 못했으니까 쓰지 마라 하고 했는데 몰래 쓴 거죠. 이럴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네모 4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것도 별 3개 돼 있습니다. 우리도 별표 한 개 더 쳐주시고요. 동그라미 1에 줄 긋고 읽어봅니다. 검사 대상 기기 조정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검사 대상 기기를 조정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즉
조정자는 결국 뭐예요? 선임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선임자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선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무자격자가 이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네모 5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별표 3개짜리죠.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줄 다 끄면서 같이 읽읍시다. 동그라미 1번.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의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2번에 대기전력 경고 표지 대상 제품에 대한 측정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3번에 대기전력 공고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4번에 대기전력 저감 우수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거짓 표시한 자, 즉 저감 우수 제품이 아닌데 거짓으로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럴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 5번에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야, 이거 대상 제품 아닌데 좀 시정해라, 요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통과시켜 줄게 라고 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사용한 자, 뭐 요런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자 돼 있는데, 결국 이건 뭐예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미인증 받은 제품인데 거짓으로 인증받았다라고 표시한 자입니다. 자, 이럴 때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네모 6에 양벌 규정 나오는데 요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은 287페이지에 네모 7 과태료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별표 3개짜리죠. 줄 끊습니다. 에너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과태료가 부과되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다음 2번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가지고, 자, 요것도 별표 3개짜리 동그라미 1, 2, 3번 줄 다 끊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동그라미 1번에 에너지 사용 계획 협의 제출 협의 또는 변경 협의를 요청하지 아니한 자, 갈로에도 줄 끊습니다. 국가, 지방, 자치단체인 사업 주관자는 제외한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도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손실 요인의 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래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손실 요인을 야 이거 안 좋으니까 개선해, 요거 뭐 기계를 바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효율관리기자재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하여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역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지구온난화가 많이 발생하면서 추가된 사항인데, 동그라미 4번에 관리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할 경우라고 적을게요. 자, 이때 관리업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관리업체라는 거는요, 이쪽에다 써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 를 관리업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4번 항목도 그 밑에 칸에 좀 적어주세요. 관리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할 경우에 역시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서 나오죠. 자, 요것도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8번까지 묶어주시고요. 별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288페이지 보시면 개념 잡기 문제 3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은 첫 번째 문제, 요거를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문제.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줄 긋습니다.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요거는 교재 286페이지에 네모 3에 동그라미 2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 대상 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번이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법을 위반하여 줄 끝입니다.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이것도 286페이지에 보시면 네모 4에 동그라미 1번 항목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은 3번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관리업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가 사업장별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자, 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보고한 경우 바로 앞에서 배웠죠. 287페이지에 네모 7에 큰 2번 밑에 동그라미 4번 항목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4번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유튜브 에듀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